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네요. 김종인, 유는 한동훈 패 바라고 나는 그 점 이용하려 하고 유는 포기할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반한동훈 결선 투표를 목표, 전대 후 내홍 깊어질 우려. 한 대표 된다면 민심 방향대로 당 이끌어야 윤에게 도움이라는 기사인데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4차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화려한 이력의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당권을 놓고 나경원 의원이 친윤 지원을 등엽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나경원이가 조금 자리를 노리고 있죠. 시시탐탐. 윤석민 전 의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분위기에선 출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전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어느 정도 굳힌 것 같으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것이 볼때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은 한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과 관계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지금 윤 대통령 가급적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뜻을 받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과 경쟁 경쟁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은근히 그것을 이용해서 그쪽 지지 세력을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전 위원장은 지금 반한동훈 세력 중에서 마땅한 후보감이 없기에 친윤이 지금은 나경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결국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친윤이 나 의원을 한전 위원장 대항마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1차 투표에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2차 결선 투표 때 반한동훈 세력이 합종 연행할 것이라고 내다본 김전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해서 당대표가 선출된다면 그것이 당의 갈등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국민의힘당 앞날이 어둡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한전 위원장에게는 지난 총선 때 나름대로 민심을 많이 파괴했을 것이니 지금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것이라며 이를 수용해서 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이고 지금이 정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지만 당심을 보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결국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불출마적으로 점을 쳤다. 그러면서 정치랑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에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며 불출마를 권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치판을 보면 정치인의 실력과 제목이나 도덕성이나 대통령의 당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늘의 운이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적 여건이 국민의 선택권을 충동시키고 격동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뽑아놓으면 별로 잘 뽑은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납니다. 별로 그렇게 좋다고 뽑아놓으면 별로 잘 뽑은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은 인성만이라도 인격을 갖춘 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나마 밑바닥에 있는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까짓 건뭐다 밑에 사람을 잘 뽑아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 대통령 그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 참 올바르고 건전하고
인간의 댄데미를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 나경원, 한동훈 셋 중 누가 당선되어도 이재명이 보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로 김종인, 유는 한동훈 패바라고 나는 그 점 이용하려고 하고 유는 포기할 듯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